3차원 도형 수정. 수정 작업에서는, 뭐가 있나? 곡면 확장. 확장은 아까 우리가 트림할 때 잠깐 썼는데요. 확장 기능에서 얘 하나만 Alt를 해서 보겠습니다. 등각보기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가령 이제 이 곡면이 있는데, 곡면에 이 끝부분을, 아랫부분을 이제 확장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, 이렇게 돌려놓고요. 이 부분을 확장한다라고 했을 때, 그리기 곡면에서, 끝, 트림 곡면, 끝단 확장, 곡면 확장이라고 하는 얘로 하겠습니다. 얘를 체크하고, 이제 확장될 곡면을 선택을 하고요. 그리고 끝단 부분에 가서, 이 화살표 거기를 갖다 놓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. 자, 이때 이제 늘어날 때 뭐가 있냐면 그 직선 형태, 지금 접선 형태로 늘어날 거냐 이게 이거거든요. 선형. 근데 얘는 이제 선형이 아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이 아닌 원래 있던 곡면을 약간 그 커브 형식으로 이게 커브 형식을 좀 따라가는 거죠.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.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죠. 이거는 이제 진원은 아니지만 원래 있던 대상 곡면에 좀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고요. 얘는 그건 무시하고 일단은 직선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거리가 되겠고요. 이거는 원래 있던 거 보존할 건지 삭제할 건지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